소개받은 김현종입니다. 예,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메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준비해온 PT보다 더 많은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졸업하고서 전 지리교육과 거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서 그 지리정보시스템 회사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김바로 선생하고 다른 루트인데, 그때 실무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이제 유통을 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내가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뒤늦게 이제 하게 될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E와 이제 GIS 관계를 먼저 좀 설명을 제 생각을 들려드리면, 요즘은 이제 인문학에서 이제 기술 쓰는 부분들이 다 이제 DHE로 좀 수렴돼가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IS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에서의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GIS가 단순하게 이제 지도 그리는 툴로서가 아니라 지리 정보를 다루는 이제 일종의 과학 분야, 사회과학처럼 그렇게 이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의 자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HGIS입니다. 그래서 Historical GIS인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한 그 10년 정도 이제 얼마 역사가 되게 짧은 분야에서 발달된 분야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카이가 이제 전자문화지도에 이제 시작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전자문화지도라는 게 아웃풋이 이제 지도를 항상 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말고 우리는 이제 역사지리 정보 상태에서 그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HGIS라는 분야로 요즘은 다시 또 변경되는 건 아니고 HGIS가 그런 분야를 다 포괄하면서 이제 학문 분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을 위해서 HGIS를 이용한 이제 역사지리 정보 경관 뭐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복원을 한 게 사실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이제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할 위치가 어디라든가, 뭐 향교가 어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여서 이제 그거를 만들긴 했는데, 교통로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니까 일종의 백지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방 관리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로가 필요한데, 교통로가 빠진 이제 백지도만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위치 찾는 용도로밖에는 지도를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그런 거 이제 차관해서 저는 이제 교통로를 중심으로 좀 복원을 하는 게 세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이 내용으로 할 텐데요. 제가 요즘 이제 개발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본 게 이제 대동여지도와 이제 자동차 카 내비게이션의 말을 합쳐가지고 이게 수레여자가 이제 일종의 이제 차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여비게이션이라고 한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제 지리학과다 보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지도를 맨날 이제 종이지도 다니고 또 다녔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지만 옛날 역사지도가 같이 이제 현재지도하고 엎어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과거 경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지금 거의 부재한 상태입니다. 해외 답사를 했을 경우에 또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현재에는 필요가 없죠.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가고, 그 다음 이거 만든다니까 조선으로 돌아갈 것도 아닌데
이거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뒤쪽에 다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로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지리 경관이라고 하는 지도, 역사지도를 이루는 대표적인 인문 환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지리 경관을 복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이제 행정구역도나 지명 비정을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저는 여기다 이제 이동성 개념을 도입해서 동적인 역사지리 경관을 복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역사지도로는 이제 기본도로서 교통로가 되게 필수적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사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외교사절 왕래하든가, 이제 외적 침투했다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시스템, 문화 경제적 교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로가 이제 교통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근데 한국 이제 조선만 얘기를 들면은 조선 시대에 이제 그 교통망 복원은 또 이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중심의 관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한반도에 있는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 주요 교통망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이제 조선시대의 교통로가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HGIS를 하기 때문에 역사GIS에서 이제 조선시대 교통로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를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역사 지도를 생각을 하면 안에 있는 모델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비정하고 이제 길만 잘 비정하고 그 다음에 경유지만 잘 찍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교통로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수준을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지리 경관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고지도, 지리지, 도로고 등에서 나타나 있는 교통 정보들을 일단 다 수집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델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로드 방식이라고 이제 그냥 그건 다 점하고 선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경유지와 그 다음에 다음 경유지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제 현재의 교통로 모델로 이제 만들어주는 방식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구축한 걸 가지고서 이제 분석 하나를 해봤는데 그 조선시대에 이제 1, 2가 몇 킬로인, 몇 미터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이제 4km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정해진 거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안 사용하시지만, 조선시대 때 정확히 그 1주척이 그 1, 2로 이제 환산했을 때 몇 미터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하면 약 4.6, 460m 정도가 나오는데요. 1, 2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의 신리를 이제 계산할 때는 460을 이제 곱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이제 자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전체 이제 전국에 있는 도로를 조선시대 걸 다 그려보고서, 일리를 파악을 했더니, 실제로는 460m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조선시대의 이제 공간 인지를 이제 분석할 때, 기존의 방법론하고 다른 이런 이제 HGIS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교통로와 조선시대 관심 지점이라고 POI라고 부르는데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에 그 모든 지명이 다 POI가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길만 나타내서는 안 되고 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300개 있는 군현만 이제 검색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이제 대감에 있는 집 대감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장시라든가 그 다음에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교통망을 복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지리 경관 전체를 복원한다는 것하고 크게 맥락상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쓰는 이제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딱히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GIS 역사적인 자료를 다루는 GIS의 기술, 그 다음에 방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GIS의 장점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으로 보통 설명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기존의 디지털로 만들기 전에 있는 종이 지도를 이제 디지털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캔하고 거기다 좌표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사지리 정보의 DB의 이제 설계, 이제 구축 관리. 요건 이제 기본적인 IT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 이제 제일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리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600년 동안 행정구역이 거의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선 초에 이제 세종실록 시리즈 가지고서 뭔가 통계를 분석하고 싶으면은 조선 초의 행정구역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후기에 이제 여지도서 가지고 하려면은 또 1700년대 행정구역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매번 변하는 이제 공간의 상황을 시간값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HGIS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제 시공간 통계 분석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GIS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 지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 지도도 또한 어떤 특정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를 이제 쿼리를 통해가지고 한정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주제까지 해가지고 보편적으로는 역사지리 주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시연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텐데, 지금은 이제 HGIS 기본 설명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로 이제 복원을 이런 방식으로 한 거를 하나만 캡처를 떴습니다. 그러면 GIS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행정구역판, 그 다음에 도로판, 무슨 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기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한 선에나 한 점에 대한 속성이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부대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 몇 번 이제 대로에, 그 다음에 다음 경유지까지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현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에 깔린 지도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역사지리, 한국에서 역사지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조선 말에 지금 경전을 가장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이런, 복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 자료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익숙하신 자료도 있고 아닌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이제 익숙한 자료인데,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해가지고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이제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왜 위대한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잘 못 들으셨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심리단의 리스 표기,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길만 그린 게 아니라 길에 대한 이제 거리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때 이제 얼마나 걸린다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시는 게 이게 이제 근데 도로가 아닙니다. 대동여지도는. 이게 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망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망인데, 이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일종의 도로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선형 일종의 네트워크에 해당을 합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지도 보여드리는데, 다음 지도에 요거는 이제 조선도라고 해서 아마 대동여지도보다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오사카 대학에 있어요. 소장본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형으로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제 길을 이제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다 그려놓죠. 근데 왜 대동여지도가 뭐 이런 걸 안 봤을 리도 없는데 왜 그런 직선형 네트워크를 했는가는 사실 실용도에 아주 적합하게 그 이 도로 표시를 간단히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길은
뻔하거든요. 제가 조선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중간에 이제 경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 A 지점에서 B 지점 갈 때에 대한 경로보다는 시간이나 이제 거리가 더 중요한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자료로는 이제 도로구하부 대동지제라고 해서 18세기 이제 중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수도 한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까지 가는 길들을 다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고를 이제 거꾸로 읽으면은 이의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정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1770년대에는 6개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10개 노선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10개 노선에 있는 점이 약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1500개 점을 다 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다 보고는 지도가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게 6대로 10대로인데, 여기에는 도로가 없었나, 뭐 여기에는 도로가 없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 도로망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지도가 다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관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하고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이 세부적인 이제 지역에서 지역 간 이제 도로까지 같이 구축을 할 필요성이 현재는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만 복원을 하지만 조선시대의 이제 상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라는 거랑 일제시대 지형도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이 두 개 지도는 또 이것대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에 스파이가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조사한 지도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지도 중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게 근대 침략 방법을 써서 그런데요. 대동여 지도가 1861년에 만들어지고 구한말 지도가 이제 1896년 정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측량 기술을 도입을 일본이 해가지고 한반도를 그린 최초의 지도라는 점에서 이 지도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기도 이제 광주에 있는데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대놓고 이제 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일 합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측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등부선을 잡았던 지도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한일 합병 된 다음에 14년부터 해가지고 17년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그린 지도가 이 지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도하고 엎어서 보던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도입니다. 그 통로 복원 단계는 총 7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지도 지리지 정리고에 있는 모든 지명을 다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 때 이제 지명이 명시적으로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길의 경우에는 지명이 없는데도 이제 길이 분기되거나 이제 나눠지거나 이제 고개를 지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한 이제 또 DB를 하나 더 만들고요. 세 번째가 아까 쓴 이제 일제시대 지형도에서 교통로를 다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 지형도라고 하는 걸로 다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조선시대 간선도로라고 하는 그 10대로를 또 위에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간선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지역 교통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연 지도를 가지고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단계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결과물만 가져왔습니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일종의 스파이 지도라고 말한 그 지도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도로를 복원해 보면은 이런 망이 나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목적은 경기도 정도는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선이 이제 주요 도로 해가지고 84km 광주만 하더라도 이렇고. 전체적으로 다른 소로까지 합치면은 약 1000km에 가까운 도로 연장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 하나가 이 정도의 이제 길이기 때문에 300개 분연을 다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동여 지도를 가지고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가 이게 다 직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복원을 해놓으면 이런 식의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길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종로, 소로라고 하는 게 이제 경북대전에도 다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걸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18729년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해동 지도 1770년대 나온 그런 지도들은 도로의 등급이 나와 있어서 조선시대 때 어느 도로가 중요한 기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통로 복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역사지도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교통 외에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교통망을 이제 우리가 실제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이거는 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제가 뭐 딱히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관계자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역사학자라든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이런 것들 만들면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조금 구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제일 가까운 게 이제 A구이나 A에서 B로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지? 해서 이제 글을 읽다가 이제 지도에서 거리라든가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사 같은 경우에 후금이라든가 외가 이제 침략했을 때 어느 루트로 이제 들어왔다라든가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고 곡물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수온 조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현재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몇 킬로인가 부산에서 의주까지 몇 킬로지라고 하는 거를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뭐 900리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재 리터 단위로 바꿔서 그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얼마나 험하지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우마차하고 이제 도보가 주 운송 수단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경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차 막히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답사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도 위에다가 올려놔서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옛날에 이 길이 이 길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참하고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로 시설물을 이제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스케일을 더 크게 해가지고 A대감댁에서 B대감댁을 어떻게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목적처럼 관광 목적이 조선시대 때 이제 산수유기 같은 게 되는데요. 이제 금강산 주변에 볼만한 명승지가 어딨냐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사고에 해당합니다. 산적이 어디 가도 출몰하지 이런 거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사고 출몰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 지도를 문헌을 뒤져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의 경우에 이제 여물을 줘야 되는데 그 간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패하면은 뭐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창 남은 거리 뭐 이런 것들도 복원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3D 기능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지형의 함정도를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의 공간 사상으로는 풍수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 어떤 풍수지리적인 음택과 양택이 어딘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막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대동 여비게이션의 일부를 구현을 할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받아봤고요. 대동 여비게이션은 그래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받쳐주는 역사 지도가 다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행정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그 취소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주제도기 때문에 요 조선시대 교통로가 이제 필요하고요.
교통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라고 불리는 지방 주요 도로까지 다 복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합쳐졌을 때 이제 대동 여비게이션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제 현재와 과거 교통로를 둘러싼 경감따라 복원 및 탐색이라고 하는 뭐 인문학적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